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시절 이 국보급인 고등학교 3학년 투수 선동열 씨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한 스카우터의 이야기 엄지원 씨와 임창정 씨 주연의 영화 스카우트의 촬영 현장을 준비했는데요. 코믹 제왕인 임창정 씨가 이번에는 어떠한 얘기를 만들어 나갈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보시지요. 최고의 선수를 찾아내 끈질기게 공략하라. 아메리카의 제이맥과이어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 사람이 있다. 전설의 원조 스카우터 팀 임창정 씨를 만나보시죠. 영화 스카우트의 포스터 촬영 현장. 이곳에서 준비가 한창인 임창정 씨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빛과 번쩍 쫙 깨군 품이 예사롭지가 않죠. 잠깐만 들어주세요. 선배님, 이거 무슨 촬영인데 와이어를 다 오래 만든다. 무슨 촬영인데 와이어? 미션 임파서블. 피부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얼굴이 더 크죠? 비슷한 동양 배우 나보다 크더라고요. 바로 이 그림들이 오늘 임창정 씨가 촬영할 포스터 컨셉인데요. 그림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다면 큰코 다치기 쉽상이겠지요. 와이어에 매달린 채 전전긍긍 흥겹게 올라가는 임창정 씨의 눈매겨운 사투. 여간 어려운 촬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야구 선수의 등에 무사 안착했으니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본격적인 촬영은 이제부터라고요. 그런데 오묘한 표정의 임창정 씨 많이 아파 보이시죠? 그래서 긴급 구조 요청 다시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우리가 너무 민망해. 하지만 아파도 민망해도 스카우트는 멈출 수 없다. 힘겨운 와이어 촬영은 계속되는데요. 게다가 감독님의 다양한 요구까지 적극 수용. 우리의 임창정 씨 불편한 자세 속에서도 풍부한 표정 연기 단연 합격점입니다. 타고난 괴물 투수 선동열 고3 선동열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광주에 내려가서 그 선동열을 스카우트하기까지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스카우트를 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 좌충우돌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진 영화이고요. 그리하여 막이 오른 선동열 스카우트 대작전. 그 길고도 험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새내기 스카우터 임창정 씨의 모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도착한 광주. 일단 선동열이 다닌다는 학교로 막무가내 찾아오긴 했는데요. 야! 동열이 어딨니? 너 동열이 있는데 알지? 너랑 내가 보니까 동열이랑 파트너거든? 지금 딱 느낌이 동열이랑 파트너는 너뿐이 없어. 너 꼬리 안 잡히냐? 대형 괴물 신동 선동열을 찾으러 온 일행은 또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안 하는 거야? 그래요? 임창정 씨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그만 감독님 웃음 폭발. 촬영장은 금세 웃음바다가 되는데요. 표정 주던가. 그러면 바라보고 보다가 뭔지 알겠냐?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임창정 씨. 우리 야구부 애들인데?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야? 왜요? 왜요? 임창정 씨의 특급 애드립. 그 끝은 어디인가요? 제가 맡은 호창이 역할은 선동열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파견된 야구를 했었던 경력이 있는 그런 선배로서 선동열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내려간 그 호창이라는 역할을 제가 맡았고요. 아버님! 뭐요? 뭔가 거시기한 아버님.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냉큼 무릎을 꿇는 임창정 씨. 뭐요? 자료도 내 딸내미 달라고.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드님을 제 아드님을. 아, 나 정말 재미 없네. 아버님, 제게 딸을 주십시오. 아드님을 제게 주십시오. 있는 거 다 주라고. 아드님을 제게 주십시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아버님. 눈을 넣어놔 가라. 아드님을 제. 아버님, 저 딸만 주시면 됩니다, 아버님.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어색한 분위기. 이 웃을 수도 없는 초난감 시츄에이션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아, 재밌네요.
하지만 스카우터 사전에 절대 포기란 없다. 무작정 선동열의 아버지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 임창정 씨. 잠깐만, 아버님. 천천히. 뭔 건데기요? 물에도 건데기가. 스카우터의 본문에 따라 선동열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견뎌낸다.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몸으로 애써보는데요. 하지만 점수를 얻기는커녕 내라도 맞지 않을까 보고 상황을 보고 누가 감히 웃음을 찾겠습니까? 촬영장은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안 들어가고 그냥 그거 입에 드시려고. 그럼 한 번만 볼까요? 지금 촬영 한 60% 정도 거의 다 됐는데 올 가을에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마 가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웃음을 책임질 영화 스카우트. 올 가을 웃음 가득 충전하고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